One, two, three, and.안녕하세요. 블로터 테크 포럼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요즘 한참 뜨고 있는 BYOD, 모바일 디바이스를 기업 시장으로 많이 갖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쪽의 문제가 되게 많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성일용 시스코 시스템즈 코리아 부사장 겸 CTO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용입니다. 네. 요즘 그러면 BYOD로 기업들은 무슨 고민에 빠진 거예요? 사실 BYOD는 원래 유래가 사실은 이제 BYOBU부터 시작합니다. OBU? 예. 오비 맥주는 아니고 BYOB가 Bring Your Own Beer, Bring Your Own Bottle.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네가 먹을 술은 네가 가져라 뭐 이런. 아, 원래 그냥 원래 이제 BYOB인데 요즘 이제 디바이스 특히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가 많이 나오면서 그걸 회사의 업무 영역으로 가져오게 되면서 이제 그게 BYOD라는 이야기로 나와서 Bring Your Own Device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 디바이스는 네가 가져? 아니, 이제 자기 갖고 있는 디바이스를 회사 업무 영역으로 가져오니까 옛날 뭐 BYOB 비어 갖고 듯이 자기 그 업무 영역에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자기 디바이스를 갖고 온다. 이제 그래서 이제 BYOD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한 201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디바이스, 스마트 디바이스의 숫자가 한 50억 대가 그 인터넷에 붙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비즈니스맨의 한 80%가 스마트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고 80% 중에서 절반 정도가 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회사의 업무를 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뭐 그 모바일 스마트폰 가입자가 뭐 2천만 넘은 형성 됐고 이제 뭐 태블릿이나 아니면 노트북까지 포함하면 4천만 대 이상의 이미 모바일 디바이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업들이 안 주고 직원들이 알아서 가져오는 상황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그렇죠. 있는 건가요? 전 세계 30대 이하 그 임플로이들 중에 30%가 이미 3개 이상의 단말기를 가지고 자기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소한 스마트폰, 그다음에 그 태블릿, 노트북은 다 이미 갖고 있다는 이야기고 이제 회사 입장을 놓고 보면 자 이런 디바이스가 회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 그 디바이스를 그러면 회사에 있는 PC와 똑같이 취급을 해서 할 것인가. 그래서 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회사의 업무 영역을 어느 바운더리에서 같이 할 건가. 네트워크를 붙여준다면 어떻게 붙여줄 건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속해 줄 건가. 그 다음에 그 장비가 또 회사의 업무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또 보안에 대한 이슈가 되니까 보안은 그럼 어떻게 할 건가. 그럼 그 장비를 또 그럼 매니지먼트 해야 되는데 회사의 PC 관리하듯이 그러면 그 디바이스는 어떻게 할 건가. 왜냐면 잊어버리면 회사의 또 업무 영역이 또 잊어버리게 되는 또 그렇죠. 잘못하다가 데이터 들어갔는데 또 유출되면 아니 누가 살짝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가상화 환경이 좀 되니까 그럼 그런 환경에서는 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것들이 이슈가 되거든요. 근데 진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체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각할 변수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많은 스마트 디바이스들 개인이 갖고 있는 디바이스지만 회사의 업무 영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스마트 디바이스를 갖고 하는 건 언제 어디서나 회사의 업무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 아주 기본적인 거 하지만 뭐 SSL VPN 이런 VPN을 통해서 그런 스마트 디바이스가 회사의 업무 영역으로 맥터북에 액세스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회사에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은 뭐 파이낸스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링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HR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은 아웃소싱이에요. 근데 아웃소싱 하는 사람이 오늘은 A라는 회사에서 일했다가 내일은 또 B라는 회사에 가기도 하고 뭐 하루에도 수백 명, 수십 명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끼리 그러면 어떻게 아 정직원과 외부 협력 직원들이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에서 또 HR이냐 엔지니어링에 따라서 막 붙여주는 게 아니라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를 붙여주되 정책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가 또 필요하고 아까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정책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내가 스마트폰이냐 아니면 이게 아이패드냐 아니면 뭐 안드로이드 태블릿이냐 아니면 PC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걸 인지를 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회사에 와서 태블릿에서 쓰는 아이디 패스워드하고 회사 PC에서 쓰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다르고 이러면 이게 누군지 또 모르잖아. 문제 문제까지 또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똑같은 걸 쳤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아이패드 갖고 와서 내가 아이패드 그 아이디 패스워드 없다 그랬는데 이제 이거와 PC에서 했을 때 업무의 어떤 그 영역 접근할 수 있는 영역 그 다음에 또 얘가 디바이스가 인지를 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었지만 아 얘는 아 애플이구나 아니 애플 아이패드구나 아니면 뭐 그 스마트폰이구나 뭐 이런 것들 인지를 해서 아 걔에 따른 같은 아이디 패스워드지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제어 네트워크에 대한 제어 서비스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걔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쓰다가 쓰는데 또 이 사람이 자 아이패드를 갖고 있고 태블릿을 갖고 있는데 회사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도 쓰고 뭐 이동하다가 차 안에서도 또 업무를 보기도 하고 또 집에 가서도 하기도 하고 회사 안에서도 어떤 때는 예를 들면 유선에서 접속해서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선에서 하기도 하고 같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굉장히 다른 환경 아 바텐넷에 붙을 때도 있고 3G라든가 뭐 4G에 붙을 수도 있고 회사에 집에 가서 뭐 무선넷을 통해서 VPN을 통해서 붙을 수도 있고 회사 안에서는 무슨 이 디바이스가 있지만 내가 이제 PC도 접속이 되니까 그래서 회사 내 유선, 회사 내 무선, 또 밖에 있는 네트워크를 쓰면서도 동일한 어떤 정책이 있어야 되거든요. 야.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태블릿을 가지고 아까 했는데 회사의 업무 영역을 하지만 이 사람이 가지고 뭐 원래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불법 사이트를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애들이 할 수 있는 거고 뭐 누가 할 수 있는 거고 그 디바이스는 이제 여러 가지 내 개인 소유로 오면 또 이제 그런 영역이 생기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만약에 어떤 사이트 가서 만약에 마리오를 다운로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업데이트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게 무슨 뭐 마리오가 깔릴 수도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게 위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동일한 어떤 웹에 대한 그 억세스 정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이 디바이스가 그 개인 거지긴 하지만 나중에 회사에 엄청난 어떤 이슈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환경, 그다음 회사의 아까 얘기한 대로 상황 인지를 해서 얘가 어느 디바이스인지에 대한 인지를 하는 환경, 또 이제 그런 보안에 관련된 일관된 그 보안 정책에 관련된 것, 그다음에 이제 왔으면 옛날에 PC는 이제 고정돼 있고 노트북은 회사에서 뭐 쓰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이제 관리가 되는데 이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가 있으면 이건 이제 회사의 자원 비슷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인벤토리 관리가 돼야 돼. 그래서 누가 뭘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뭘 갖고 있다. 잃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도기자님이 가지고 다니다가 지하철 타고 가는데 급했는데 차에 놓고 그냥 내려버렸어요. 가방처럼 그냥.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안에 근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뭐 회사의 정보가 거기 저장됐다. 신고하면 바로 원격에서 지워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걸. 그런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지운 어떤 주요한 정보에 대한 인벤토리,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뭐 패치,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정보를 뭐 삭제하고 하는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MDM이라는 것들도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더 이제 또 예를 들면 아까 제가 가상화 얘기했잖아요. 네. 사람들이 가상화하면 뭐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VDI 환경이 딱 됐어요. 그 VDI 환경이 되면 뭐 자기가 쓰는 게 PC에서 쓰는 거고 결국 PC에서 쓰는 게 뭐 일반 데스크탑 환경에 어떤 업무를 쓰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이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쓰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서 보이스를 쓰겠다 내가. VIP 록을 하겠다. 아니 비디오를 보겠다. 뭐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이슈가 되냐면 비디오, 그러니까 VIP를 쓰게 되면 만약에 그래서 VDI 환경으로 내려오는 모든 컨텐츠는 사실 그 VM을 통해서 나한테 그냥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VM에서부터 그 신 클라이언트가 됐든 제로 클라이언트가 됐든 거기까지 내려오는 모든 컨텐츠에 대해서는 컨텐츠별 QoS가 적용이 안 돼요. 내려오는 건 그냥 화면 전체가 쭉 내려올 뿐이지 거기에 뭐 보이스가 있는지 비디오가 있는지 이 내려오는 것들에 대한 차별화가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나한테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되게 업무를 중에서 계속 봐야 되는데, 갑자기 다른 거 하다 보면 그렇죠.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이게 이제 뭐 보이스가 제대로 된 퀄리티가 안 나오거나 비디오가 퀄리티가 안 나오게 생기고 하나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전체 직원이 그걸 다 가지고 썼다 그러면 이제
좋아도 장난이 아니고 그 VM 간에만 열심히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고 아. 그거를 내려주는 사람 안에는 QS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런 환경을 또 어떻게 할 건가. 아. 그게 이제 심각하게 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정책으로 예. 이렇게 보면 억세스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보안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상황인지, 디바이스에 대한 상황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억세스 권한에 대한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 뭐 매니지먼트 관련된 네. 이야기, 가상화 환경 가상. 이야기,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이야기 한 6개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실제 국내에 보면은 그런 지금 뭐 취재하다 보면 나오지만 그런 정책 없이 실제 스마트폰이 되게 많이 기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책이, 기업들 그러니까 정책이 그런, 없죠 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없이 일단 직원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이미 들어가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미 무방비로 노출시켜 놓은 상황이에요. 두 중에 하나죠. 접속을 못 하게 하거나. 아, 회사 망해 아예. 회사에 아예 뭐 망해 접속을 못 하게 하거나. 3G만 써라. 뭐 3G를 쓸 수도 있고 와이어리스 랜을 아마 와이어리스 랜을 상당수가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쓰게 해 놓고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로 보면 아예 못 쓰게 하거나 접속을 해 놓게 했는데 아마 그냥 웹 그 이메일을 보도록 했는데 사실은 이제 상황을 인식을 못하는 게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IP를 가지면 굉장히 많은 회사 네트워크를 접속할 수 있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붙여져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이 대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서부터 그럼 시작을 하면 돼요? 한꺼번에 이게 무슨 토탈 솔루션이 딱 있어서 뭐 이렇게 신청을 받으면 해결이 딱 되는 거예요? 몇 개월 안에 딱 프로젝트 끝난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 BYOD를 하기 위한 단계가 있는데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아예 네트워크 안 붙여지는 사람은 일단 네트워크를 어떻게 억세스 네트워크를 붙일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거부터 일단 해서 그러면 네트워크에 어떤 방식으로 억세스 할 거 붙여줄 것인가를 부터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자, 접속이 되면 최소한 접속을 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디바이스별로 프로파일 관리를 해서 네. 이것들이 PC냐 아니면 뭐 패드냐 네. 태블릿이냐 아니면 스마트폰이냐에 따라서 적절한 레벨의 어떤 그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한 아키텍처를 좀 가져야 돼. 근데 그거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인증에 관련된 걸 가지고 있고 인증 서버를 가지고 있고 그 적절한 레벨의 그런 아키텍처를 중간에 갖다 놓으면 사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죠. 사실은 이제 몰라서 사실 못하는 거. 아 지금 몰라서. 네. 왜냐면 이제 심각성을 이제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제 큰 사고 나면 이제 사실은 뭐 문제 될 수도 있긴 한데 그런 정책이 사실은 이제 급하게 사실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최소한 아까 보면 상황 인지에 관련된 것이 첫 번째 필요하고 그 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간단한 ERP라든지 이런 것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보이스를 쓴다든지 가상 환경에서 뭐 비디오 쓴다든지 그러면 이제 인프라부터 이제 더 그런 것들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게 보완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아까 ERP나 CRM도 쓰고 개별적인 어플리케이션도 쓰는 순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그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를 안 하게 되면 분실시 이제 회사의 정보가 밖에다 유출되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네트워크 액세스, 네. 상황 인지, 인지 관련된 그 장비, 어떤 아키텍처, 그 다음에 아까 보안에 관련된 거, 보안에 관련된 통합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일단 적용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제 회사가 내가 이 사람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어느 업무 영역에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를 디파인을 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단계가 있으니까 그 단계를 단계에 맞게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이 디바이스를 회사 안으로 갖고 와서 어느 단계까지 뭘 하겠다라는 것도 디파인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거부터 일단 먼저 하고 거기에 맞는 단계를 일단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사적으로 한꺼번에 다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부서 단위로 먼저 해보고 그걸 한번 시범 테스트를 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위험도로 치면 사실 점대수로 빨리 전사적으로 빨리 하는 게 이제 크리티컬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뭐 근데 이제 회사 안에 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인증에 관련된 문제도 있고 인프라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또 보안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하니까
뭐 한꺼번에 그냥 확 하기는 어렵고 기본적인 파일럿을 좀 해보고 회사 안에 디맨드가 뭔지를 좀 체크해 본 다음에 어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겠죠. 네. 아 그리고 보시면 요즘 진짜 받는 자료라든가 보면 다 BYOD 해결사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진짜 고객 입장에서도 다 한데 근데 업체도 되게 많고 오히려 이제 너도나도 다 IT 업체들이 BYOD 해결사라고 해서 오히려 고객 입장에서 보면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BY 보호비처럼 네. 누구든지 자기가 회사에 자기 스마트 바이스를 갖고 와서 업무에 활용한다고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다 이제 BYOD를 붙이기 네.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스마트 디바이스에 뭐 예를 들어서 보이스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BYOD라고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VDI 관련된 솔루션이 있다 그러면 BYOD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디바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또 그것도 BYOD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혼재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최소한 6개의 그런 카테고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 안에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그 카테고리 안에서 서브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제 BYOD를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은 BYOD를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사람 우리 회사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한 3개 정도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회사 업무 영역을 보려고 한다. 우리는 그러면 이런 걸 할 때 어떤 BYOD에 대한 정책을 뭘 할 건가? 어플리케이션은 뭘 활용할 건가? 네트워크는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럼 상황인지는 어떻게 해서 관리를, 프로파일 관리를 할 건가? 이런 것들이 좀 정책이 서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각각의 밴더나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뭐 BYOD에 낄 수만 있으면 전부 다 BYOD를 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IT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 특히 뭐 CSO나 CIO 되신 분들은 이게 지금 얘기를 하자면 뭘 제어하자라기보다는 특히 우리 신세대 아니면 요즘에 있는 비즈니스맨들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IT 트렌드가 이미 장비의 디펜던시를 갖는 게 아니라 장비와 공간의 디펜던시가 이미 독립 거기서부터 떨어져 있는 인디펜던트하게 이미 일을 하는 환경이 돼 있거든요. 이거를 막는 순간 사실은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런 많은 디바이스를 가지고도 회사의 자원을 적절한 레벨로 억세스해서 회사 적절한 레벨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가 더 문제지 방어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건 굉장히 네거티브한 거죠.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차원의 어떤 그런 그 정책이나 네. 준비를 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확률이 사실 높다. 근데 뭐 이쪽 분야에 또 시스코가 항상 잘 해오셨고, 근데 시스코는 뭐 솔루션으로 다 내놓은 거예요? 시스코가 어떤 준비가 됐는지 뭐 마지막으로 한번. 저희는 이제 사실 이제 시스코로 치면, 이제 엔드투엔드 프로덕트가 사실 뭐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억세스에 대한 인프라, 그 다음에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그 인프라, 또 그에 대한 아까 상황 인지에 관련된 뭐 컨텐츠 어웨이너스에 관련된 네. 디바이스 또 뭐 아까 얘기했던 인증 관련된 장비 거기 아까 보안의 측면에서의 웹 그 뭐 웹 그 스캔세이프 같은 네. 거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언 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 위에 이제 또 뭐 아까 얘기했던 VDI를 위한 보이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별도로 차별화된 QoS를 적용하거나 별도로 separate voice over IP call을 하기 위한 뭐 VXC 같은 아키텍처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엔드투엔드로 다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계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BYOD를 얘기를 하지만 그 완벽한 우리들이 얘기하는 언제 어디서 어떤 곳에서 그러니까 유선이든 무선이든 3G든 모든 공간에서 보안을 제공하고 일관된 정책을 제공하고 일관된 매니지먼트를 제공하고 일관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억세스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밴더는 사실은 이제 시스코밖에 없는 거고요. 뭐 다른 밴더들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한 사일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실 이제 IT 관련된 분들이 좀 고민해야 될 거는 시스코냐 뭐 어떤 밴더냐라기보다는 BYOD가 우리한테 지금 이미 트렌드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방관할 게 아니라 정책으로서 뭔가를 가지고 실제로 면밀하게 우리 회사에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아니면 어떻게 하면 회사의 업무를 효율성을 생산성을 더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한 대안이 우리 안에 정책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서
적극적으로 IT가 기업의 생산성, 그 다음에 업무의 그 효율성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로서의 그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게 CIO 아니면 CSO, 그 다음에 IT를 제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분야들을 좀 더 A to Z에서 더 많이 검토를 하시면, 제가 보기엔 IT가 회사에 어떻게 보면 그 큰 버든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기동력으로서 활동력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큰 인프라를 제공할 중요한 부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전문가분 말씀 잘 들어봤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진짜 준비 없이 일단 너무 빠른 열풍 속에서 지금 진짜 다 스마트폰들 갖고 기업에 다 들어가고 있고 얼마 전쯤 뭐 4월 말 기준인가요? 우리나라 저기 휴대폰 전체 사용자 중에 반이 지금 스마트폰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처럼 하면서 정책들을 만드시고 천천히 이렇게 해보시면 이런 위험들을 좀 이제 다 막아내고 실질적으로 생산성 향상 목표를 저기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다른 주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